빠방하이. 햄버거의 대명사 맥도날드. 워낙 세계 곳곳에 있어서 그런지 빅맥 지수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이죠. 많은 나라에 있는 만큼 별의별 메뉴가 다 있습니다. 짜자잔, 이건 맥피자. 맥도날드가 피자도 판매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럼 이건 어떻고요? 이외에도 신기한 메뉴가 많다는 것. 전세계 맥도날드 신기한 메뉴 올림픽 시작하겠습니다. 맥도날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뉴는 빅맥? 그런데 꼭 버거만 먹으라는 법 있나요? 맥도날드는 각 나라에 맞게 밥, 면, 수프 등 다양한 메뉴로 현지화했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의 나시르막. 나시르막은 코코넛 밀크로 지은 밥에 멸치나 고기 등의 반찬을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요. 이게 맥도날드의 나시르막. 말레이시아 맥날에선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고정 메뉴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나시르막이 있다면 태국엔 카프라오. 역시 쌀을 주재료로 한 메뉴인데요. 맥날표 카프라오는 소고기, 돼지고기, 치킨, 생선 등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 든든할 것 같네요. 다음은 코스타리카. 국민 음식인 갈라오핀토를 응용한 맥핀토가 있습니다. 볶음밥과 콩을 곁들여 먹는 요리로 현지인들은 아침 식사로 즐긴다고 하죠. 맥날 밥 메뉴에 끝판왕이 있었으니 짜자잔.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 자취생의 영원한 동반자 스팸과 흰쌀밥. 하와이에서는 맥도날드에서 먹을 수 있다고요. 맥스팸 라이스와 에그. 진정한 맥모닝이네요. 필리핀에도 라이스 메뉴가 있긴 한데요. 심플하게 닭다리 치킨과 흰 쌀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밍밍해 보여도 은근 먹을만하다고 하네요. 이 치밥이 밍밍하다면 치파게티는 어떠신가요? 치킨과 토마토 스파게티의 조화. 필리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메뉴입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맥날에선 덮밥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허니치킨 덮밥. 따뜻한 밥 위에 닭다리살과 양상추를 올리고 꿀 간장 소스를 뿌린 메뉴입니다. 이거 엄청 맛있고 든든하다고 합니다. 밥이 부담스럽다? 그럼 죽 먹으면 되죠. 이건 죽순 닭죽. 삼계죽에 견과류를 넣어놓은 맛이라고 하네요. 죽을 파는 나라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표닭죽 부부르야. 본죽 갈 필요가 없겠네요. 포르투갈은 죽 대신 수프. 비주얼 보이시나요? 시금치 수프와 그린 수프. 건강해 보이긴 하는데 전 다른 거 먹겠습니다. Anyway, 빠방이들은 맥도날드에 라면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용기도 컵라면 스틱입니다. 한 끼 간단하게 뚝딱하게 제격이라고 하네요. 오스트리아에서도 아시아풍 누들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요. 커리 소스에 각종 야채 그리고 파스타 면은 쉐끼 쉐끼. 이렇게 보니 참 다양한 메뉴 많은 맥도날드. 우리나라에도 밥이랑 라면 들어오면 좋겠네요. 높은 칼로리를 자랑하는 맥도날드. 빅맥, 상하이 버거. 이건 그냥 다이어트 메뉴 수준입니다. 1000칼로리가 넘어가는 칼로리 폭탄들 세계 맥도날드엔 넘쳐나죠. 첫 번째 주자는 브라질. 이름부터 헤비한 빅 테이스티 터보 베이컨입니다. 두툼한 100% 쇠고기 패티에 군 베이컨과 크리스피 베이컨이 듬뿍. 몇 칼로리일까요? 1015칼로리. 빅맥 단품이 503칼로리인데요 이거 하나가 빅맥 두 개를 때려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걸로 만족이 안 된다? 걱정 마시라고요. 핀체다 클럽하우스 버거 는 1444칼로리. 무장의 패티와 핀체다 베이컨, 빵도 버터 풍미 가득한 브리오슈 번입니다. 버거를 다 먹었다고요? 피날레는 디저트로 마무리. 메가플러피 M&M은 1061칼로리. 세트로 먹었다간 인생 마무리하겠네요. 아직 놀라면 안 됩니다. 브라질은 체다 치즈에 베리베리 진심이라는 것. 먼저 체다 맥멜트 치즈. 두꺼운 체다 치즈가 패티를 위아래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야채는 구운 양파뿐. 치즈맛 하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겠네요. 여기에 사이드로 체다 베이컨 맥 링을 먹으면 되는데요. 양파링도 1000칼로리가 넘게 만드는 매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맥날 화제의 신메뉴 체다치즈컵. 녹인 체다치즈가 무려 100g이죠 이 치즈에 버거, 감자튀김 등 아무거나 담궈 먹으면 됩니다. 다 먹어도 절반이 넘게 남았다는 후문이. 와! 브라질 말고도 칼로리 폭탄 메뉴는 넘쳐납니다. 이탈리아의 누텔라 버거, 독일의 초코 맥토스트, 오스트리아의 치즈스틱 위드 크랜베리 딥. 한국에선 실패했지만 많은 나라 스테디셀러인 아이스 아이스크림 콜라 다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살찌는 것 같은 칼로리 폭탄 메뉴들. 빵 있지, 고기 있지, 야채 있지. 탄탄지 슈퍼푸드 아니냐고요? 세트로 먹지만 않으면 살 안 찐다. 건강에 특히 나쁠 건 없다. 이런 실드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는 오랜 시간 동안 정크푸드로 불려왔습니다. 괜히 먹으면 죄책감 들고 그렇잖아요. Right? 죄책감 느끼지 마시라고 헬시 메뉴들을 내놓기 시작하는데요. 저칼로리 메뉴부터 야채 사이드까지 세계 맥도날드의 헬시 메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홍콩의 메뉴. 응? 이건 그냥 브로콜리 아니에요?
있나요? 맞습니다. 그냥 브로콜리.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찐 브로콜리를 판매했었다고 하네요. 이에 대적하는 중국의 메뉴, 그냥 사과. 이건 지금도 메뉴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없지만 해외 맥날에선 샐러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맥샐러드 쉐이커. 마구 흔들어 먹으면 되는 간편한 샐러드라고 하죠. 과일 샐러드와 호두 요거트 조합도 있었는데요. 인기가 없어서 사라졌다고. 다음은 너겟 시리즈. 이건 양파 너겟. 그냥 너겟 먹는 것보단 건강하겠죠. 여기서 조금 더 건강해진 메뉴. 이탈리아의 시금치 너겟. 시금치와 파마산 치즈의 조합입니다. 그냥 치킨 너겟 먹고 시금치 먹어야겠네요. 영국에도 헬시한 메뉴들이 많습니다. 우유도 평범한 우유가 아니라 유기농 우유이고요. 출출할 땐 당근 한 봉지, 아니면 사과와 포도 한 봉지. 야채 텐더를 다시 야채로 감싼 또띠아랩. 역시 영국 음식은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빅맵 뺨치는 대표 메뉴, 불고기 버거. 우리나라만의 로컬 메뉴라는 거 아셨나요? 더블 불고기 버거, 에그 불고기 버거, 핫 불고기 버거, 종류도 참 다양하게 나왔죠. 세계 맥도날드엔 이런 나라별 한정 메뉴들이 많습니다. 신기한 한정 메뉴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중국, 짜자잔. 이게 뭔가요? 스팸 오레오 버거. 빵 사이에 스팸 두 장과 오레오 조각을 듬뿍 올리고 마요네즈를 바른 구성입니다. 작년에 40만 개 한정 판매했는데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대접해야 할 음식이라는 반응이 주르륵이었죠. 이건 그린버거와 레드버거. 앵그리버드의 영화 개봉을 기념하기 위해 출시된 버거로 주인공의 레드 색상과 악당의 그린 색상으로 폭풍 마케팅을 했습니다. 맛은 치킨버거와 다르지 않게 맛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블랙버거와 화이트버거, 그리고 이 둘을 섞은 회색버거도 있습니다. 화강한 버거라고 놀림당했다고. 다음은 일본. 돈가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맥날에서는 이걸 신메뉴로 만들었습니다. 돈가스 버거라고 하네요. 다음은 싱가포르. 한류 열풍이 대단하기로 소문난 이 나라. BTS 세트도 불티나게 팔렸죠. 그보다 훨씬 전에도 K버거가 있었습니다. 이건 서울 스파시 버거. 고추장 베이스의 매운 소스를 사용한 한국 스타일 버거인데요. 사랑해, 맛있어, 대박 등의 한글로 홍보하고 CF에서도 오빠 멋있어 등의 한국어 대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이드로 김치 쉐이크도 있었다고. 말레이시아에선 한류 열풍에 힘입어 꽃보다 남자를 패러디한 꽃보다 햄버거, 별에서 온 그대를 따라한 그릴에서 온 그대를 출시했었다고 하죠. 이번엔 바다 건너 북미 지역으로 가볼까요? 캐나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여름마다 판매했다는 이 메뉴, 랍스터 버거. 비주얼만 봐도 군침이 도는데요. 인기는 너무 좋았지만 랍스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단종됐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인도의 맥커리, 태국의 커리버거, 독일 소세지 버거, 포르투갈 맥 비파나, 맥랩 버거까지. 전세계 맥도날드 도장 깨기 하고 싶네요. 빠방이들의 최애 맥날 디저트는 뭔가요? 저는 오레오 맥플러리. 한동안 꽂혀서 많이 먹었더랬죠. 이런 맥플러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둥. 말레이시아의 두리안 맥플러리, 홍콩의 파인애플 오레오 맥플러리, 풍선껌 스쿼시 맥플러리. 맛이 상상이 가시나요? 외국 맥날엔 신기한 디저트들이 넘쳐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먼저 가볍게 러시아의 체리파이와 브라질의 바나나파이. 오, 달달 상콤하니 맛있겠는데요. 다음은 중국의 레드빈파이. 팟파이라, 붕어빵 비슷한 맛이 라고 하죠. 또 다른 팥 디저트인 홍콩의 녹차 팥 케이크. 뭐? 녹차와 팥 조합은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보라더코들 집중. 여기 보라더코들 난리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영롱한 보라색은 타로파이. 우리나라에도 출시했다가 난리났었죠. 아쉽게도 단종. 또 다른 보라 메뉴는 필리핀의 보라보라 아이스크림. 치차 퍼플 템테이션. 비주얼이 미쳤는데요. 보컬 디저트는 일본의 멜론 플로트도 빼놓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디저트. 잉? 그냥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노노. 미국의 유명한 핫소스 브랜드인 타바스코와 콜라보한 메뉴인데요. 진짜 타바스코가 들어간 타바스코 아이스크림. 맛은 초코맛 반, 타바스코 맛 반이라는데 다행히 타바스코 특유의 새콤한 맛은 뺐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각국의 디저트 메뉴들, 잠깐 출시되었다 사라지는 이벤트성 제품도 많은데요. 금방 사라져도 좋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출시하면 좋겠네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한 세계의 맥도날드 메뉴들. 다음엔 배스킨라빈스를 살펴볼까요? 마무리. 아직 세계의 특이한 라면 올림픽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겠습니까? 까르보나라?